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서부에서 동부 샌프란시스코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마지막 날 하루 동안 이 많은 곳을 들러다 보려고 하니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유니온 스퀘어에서는 전차를 꼭 타야 한다고 하는데 또 이날따라 전차 운행이 안 돼서 좀 아쉬웠어요. 큰아들 만나서 샌프란시스코 유명한 해산물도 아들이 돈을 내고 사줘서 맛있게 먹었고요. 가족이 다 모였으면 좋지. 맞아, 우리 석천이 많이. 야, 뭐 이거 하고 있겠다. 나 이거 혼자 먹을 수 있어. 뭐 혼자 하루 국회의 혼자 안 먹는다 이거. 나 뒤에서도 잘 보여. Would you be able to take it? 애틀랜타 촌 아줌마가 바다 보러 왔더니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흥분하고 있어. 어쨌든 여기가 리틀 이탈리아 도시에서, 아 도시는 아니고 하여튼 동네에서 좀 안으로 들어왔더니 엄청 좋은 집들이 있어요. 여기는 살만 할 것 같아. 지금 엄청 비싸겠지만 바닷가도 보이고. 자, 왼쪽은 금문교는 사진으로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어본 곳이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배럴 스펜서 아니야? 아, 맞아. 저기 차인데 엄청 많아. 저기다가 차 세워놓고 이게 차 세워놓고 저까지 걸어. 저까지 걸어갔나 봐요. 그래서 금문교 다 보이는. 저기 개미처럼 보여. 저기가 아 저기 올라가면 여기가 전경이 다 보이겠구나. 일단 저기가 스펜서가 아니야 저 맨 꼭대기에 차 댈 때 있는데 거기는 이미 꽉 찼을 거야. 차가 올라갈 수는 있어? 내가 알려는 거는 그냥 여기서 봐도 좋은데 저기 가면 금문교가 더 싹 보이는 거구나. 아니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랑 같이 보여. 사진에 한 개 다 보여. 소살리토. 개인적으로는 또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고요. 샌프란시스코 여행 중에 저에게 가장 좋았던 곳입니다. 와, 바다랑 하늘 색깔이 정말 너무 예술이에요, 예술. 그냥 걸어만 다녀도 힐링이 되는. 너무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들 덕분에 샌프란시스코 와서 바다 보고 힐링하고 갑니다. 피셔맨스 와프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를 다니면서 제가 병이 난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고 복잡해서. 여기는 크루즈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갔던 곳인데요. 한 번 가기에는 좋지만 저는 너무 복잡해서 두 번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맛집도 너무나 많고 구경거리는 가장 많았던 곳이에요. 딸기도 진짜 끝내준다. 너무 싱싱해. 크고 포도도 그렇고. 와, 엄청나요. 체리도 엄청 싱싱하네. 와우. 딸기는 초콜릿 찍어 먹으라고. 와, 이거 한국 밭에서 본 딸기. 왕딸기네. 주먹만해. 세상에. 망고, 맹고도 엄청 크네. 와, 끝내준다. 저쪽으로 또 가볼게요. 사람이 너무 많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추워서 마스크를 했어요. 사람들 다 마스크 한 사람이 없어 거의. 와,
가게들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뭘 먹을 수가 없어. 저희는 6시 반에 배를 타는데 지금 좀 일찍 왔어요. 5시 반 거 타려고 했는데 꽉 차가지고 못 바꿔준다 그러네. 그래서 일단은 먹을 거랑 여기 구경을 한번. 기념품 파는 데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지? 여기도 뭐 유명한 집인가 보다. 디저트 파는 데인가 봐. 아, 크레페 파는 데구나. 여기 크레페 만드는 데 유명한가 봐. 맛있어 보이네. 딸기랑 초콜릿 잔뜩 넣고 맛있어 보인다. 걔는 안 먹는데 왜 이거 보니까 또 먹고 싶지? 온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타던 회전 목마 7불이네. 7불 한번 타는데. 아하. 석현이도 어렸을 때 이거 탔었는데. 이거?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가 어렸을 때 샌프란시스코를 왜 오니? 언제요? 배 타면 저기를 보는 거잖아. 배인 것 같다. 그치? 석현아, 우리 배 타면 저기 쫙 도는 거잖아. 그치? 무조건 조심해. 무서워. 엄마 텐트 떨어뜨릴 것 같아서 가까이 못 가겠어. 무서워. 어우, 눈부셔. 바베큐 세트를 시켰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갈비랑 이게 저거 뭐지? 아, 갈비,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그리고 밥 세 개, 그리고 이거 쌈, 그다음에 나는 순두부, 순두부에 밥 하나. 푸짐하네, 그치? 이게 yes, dude. 테슬라를 yes, dude. 렌트하면 우리 뭐 먹을 때마다 아니 저 어떤 거 동그란 거 스포 차지 저거? 저게 천둥 차지. 그래? 아 저거로 해야 돼? 봐봐. 재밌었어. 재밌었어? 오케이. 기름값 전략한 거 비하면 괜찮은 거지? 그치. 가성비?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기름이 7불이잖아. 그치, 그거 생각하면 괜찮아. 샌프란시스코는 7박 8일 정도로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한 일정이었고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맘이었습니다.